저의 장래 희망은 파일럿이었습니다. 지금 뭐 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가슴 한 켠에 저 하늘을 나는 그런 꿈을 가끔 꿔요. 그런데 오늘 그걸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바일로요. 그 말인즉슨 오늘은 부바이. 자, 에어라인 커맨더라는 모바일 게임이고 요거는 직접 파일럿이 돼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대요. 저 약간 편견인 게 코딱지만한 이 코딱지보단 좀 크고 이 모바일에서 뭐 비행기 시뮬레이션이 뭐 있어봐야 뭐 어느 정도겠냐 싶었는데 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을 실현시켜줄 세계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면허증을 좀 땄고 날아오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첫 계약입니다. 노선 계약.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날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계약. 여러분들과 최초로 계약을 성사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누릅니다. 노선이 열립니다. 활성화! 야스! 야스! 쉬움? 아, 나 쉬움 모드 안 해도 돼. 어려운 모드로 할 건데. 어쨌든 가볼게. 어이 뭐야, 시작하자마자 밤 비행기네. 항공병 플레이어 69530 다음 경로로 진입하십시오. 스타CMP L1A7 착륙허가 바른다. 착륙허가 바른다. 마지막 단계라고? 자, 일단은 바퀴를 내릴게요. 랜딩기어 ON. 아유 진짜 어렵다. 날개를 살짝 맞춰가지고 지금 약간 쉬운 모드라 그래서 어시스트 모드가 좀 들어간 거거든. 좀 도와주는 거 같은데. 야 잠깐만, 살짝 꼬리 들어. 너무 빨라. 서서히. 오케이, 엔진 출력 뒤로 빼! 스톱! 완벽한가? 어때 부기장? 오늘 내 비행은 어땠나? 뭐 비행이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착륙이긴 한데 완벽했다. 활동 완료. 모바일에서 완벽한 비행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모든 컨트롤을 완벽하고 정교하게 해야 된다 이거야. 잘했습니다. 실력을 연마해 더 많은 비행기 점수를 획득하십시오. 자, 첫 번째 임무는 석세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몸은 인류 조종사로서 스케줄이 좀 빡빡한 몸이라고. 항공기 구매? 야 뭐야? 역시 실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항공기 지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야 근데 이게 살짝 경비행기 느낌 나네요. 아, 나 정도 클래스 되면 보잉 747기 정도는 몰아줘야지. 그래도 뭐 아직은 면허 따가지고 날아오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잘해버리면 다음 보잉 747기 정도로 나오겠죠. 자, 다음 노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행기들이 많이 보이네. 항공기, 야 떠다니는 비행기도 막 보인다. 자, 이번에 노선 계약. 상파울루가 있고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 뭔데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자. 활성화 시키고 이번에 난이도 어렵게 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쉬웠어. 일반 착륙이야? 아, 착륙 미션이 맞네. 난 이륙 미션이 더 재밌는데. 일단 착륙 미션 갈게요. 이번엔 어려움. 순전히 저의 실력으로 착륙하는 모드로 가볼게요. 갬블링 69056 다음 경로로 진입하십시오. 오케이 땡큐. 자, 엔진 출력 살짝 낮추겠습니다. 엔진 출력 낮추고 고도 낮춘다. 마지막 단계 속도 확인. 자, 좋았어. 엔진 출력 서서히 낮추고 있어. 고도 조금만 더 낮춰라. 엔진 출력 좀 더 낮춰라. 야야, 비행기가 휘청휘청해 지금. 안 도와주는 야야야야야. 풀업. 잠깐만, 엔진 출력 좀 낮추고요. 조금만 더 낮출 필요가 있겠네요. 엔진 출력 고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겠네요. 랜딩기어 내려. 자, 바퀴 들고. 아 진짜 위험하다. 야, 엔진 출력 낮춰. 엔진 출력 내려. 이제 내려가야 돼. 자, 엔진 출력 내릴게요. 엔진 출력 더 낮추고 바퀴 펼쳐. 오케이 완벽했다. 조금 거친 착륙이라고? 아니 완벽했는데 지금? 잠깐만, 엔진 출력 브레이크 밟아. 하, 꽤나 고단한 여행이었다. 겸손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직 전 수련이 더 필요하군요. 하지만 석세스 겐 꿀띠. 자, 완벽했고요. 자, 보상 받을게요. 아, 광고를 봐버렸네. 광고 보면 30% 보상. 오케이. 열 수 있는 노선이 없다고? 새로운 면허 항공기를 잠금 해제할 때. 야, 더 이상 여행할 데가 없다고? 새로운 항공기 해금해야 된다고? 자, 지금 보니까 면허 취득은 했는데, 와 지금 뒤에 보니까 장난 아니다. 항공기 보잉 747기는 끝판대장이네? 항공사 사령관쯤 돼야 보잉 747기를 몰 수 있군요. 방금 면허 따고 지금 보잉 747 드립쳤으니 이거 전 좀 더 겸손함을 배우겠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일럿이기 때문에 더 수련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제가 거친 착륙을 하는 바람에 저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연습 가야 되겠죠. 갑시다. 일단 이륙 연습부터 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연습 들어가자. 연습만이 살 길이다. 최고의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와 이거 봐. 와 진짜 시뮬레이션은 진짜 디테일하네. 자, 지금 항공기를 활주로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야. 난 진짜 직접 항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자, 후진 견인 열차를 진행 중입니다. 파킹 구역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제 오른쪽에 엔진 패널을 열. 와 이게 진짜 뭐 이상한 게 있어. 엔진 패널 열래. 그럼 열어볼게. 와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진짜 디테일한데. 자, 먼저 엔진 1의 메인 스위치 작동.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잘난 척은 했지만 저 지금 항공기 실제로 처음 보는 거예요. 자, 1번 엔진 출력 완료. 이제 시동 버튼. 이게 시동 버튼이야?
와 겁나 신기하다. 오케이 놓고요. 첫 번째 엔진 좋았어. 잘했습니다. 엔진 상태가 완벽하대. 자 기본 비행 패널로 갔고요. 자 엔진 서서히 올릴게요. 출력. 아 잠깐만. 자 방향전환 방향전환. 너무 빠르다 지금.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30노트까지 속도를 올리래. 노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올리라는 거 올릴게. 휠 브레이크도 있네. 어 이거 브레이크도 있어. 야야 니의 꼬리 부딪힌다 부딪힌다. 어 이거 아슬아슬했고요. 야 이것도 쉽지 않네. 하늘 나는 건 더 어렵지 뭐. 지상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자 속도 서서히 유지하면서 브레이크 살짝살짝 밟아주면서 활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일로. 오케이 기다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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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오케이 앞에 비행기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네요. 와 관제탑에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나봐. 오케이 주행열차 재개합니다. 갑니다. 자 A10지역 갑니다. A10지역 거의 다 왔네요. 활주로까지 29노트 30노트니까 살짝살짝 줄일게. 야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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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틀어. 야 비행기 휘청휘청 한다. 아 안돼 안돼 활주로 밖으로 나갔어. 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와 파일럿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자 마지막 A17지역까지 A17지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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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브레이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와 여기까지 비행기 끌고 오는 것도 힘들다. 자 그 다음 연습할 것은 착륙과 지상주행이에요. 랜딩 기어 내려줍니까? 자 브레이크 잡아주고요. 자 속도 좀 줄일게요. 아 속도 좀 올려야 되나? 속도 살짝만 올릴게. 어 속도 살짝 올리고 요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요대로.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비행 시뮬레이션이네. 자 속도 좀 줄일게요. 속도 살짝 줄이고 자 브레이크 살짝. 오케이 자 고도 낮춥니다. 고도 낮춥니다. 고도 낮출게요. 브레이크 밟아주고. 속도 너무 느린다고! 아! 아! 야야야. 멋진 착륙이었다고? 나 그냥 막 착륙했는데. 착륙 지점까지 갈게요. 예,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엔진아! 왜 이렇게 미쳐 날뛰니? 날뛰지 마, 임마. 자, 50노트를 유지한 채 착륙선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2선. A2 유도 지역까지 가고요. 야,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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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리프트! 야! 반대 드리프트! 관성 드리프트! 시전? 야야야, 속도 낮춰, 속도 낮춰. 너 빨리 하지 마. 너는 왜 이렇게 급하냐, 성격이. 야, 이거 씨, 왜 이렇게 어렵지? 자, 이제 간다. 전속력 말고 속도 좀 낮춰라.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속도를 늦춰. 파킹 구역으로 들어간다. 자 안전하게 주차시킨다. 우리 첫 번째 임무가 완벽하게 성공하는가? 야 속도 낮춰라 했다. 속도 낮춰라 했다. 오케이 조금만 더 가면 돼. 다 왔어. 지금까지 잘했어. 오케이 파킹 완료. 후진 후진 후진하라. 자 엔진 끈다. 엔진 꺼. 뭐 어떻게 한 거야? 아 겨우 테스트 통과했다. 날아오르기 전에도 이렇게 빡센데 진짜 어떻게 하죠? 진짜 파일럿분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연습을 토대로 진짜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자꾸 일반 착륙만 있어. 야 이렇게 멀리서 공항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디테일하네. 자 다음 노선 어딘데? 이쪽이야? 아 이쪽 멀리 가려면은 추가로 열어야 되는 게 맞네. 와 엄청나다. 자 그렇다면 1번 노선에 가서 활성화. 일반 착륙만 되네. 이게 실제로 가면 너무 머니까 이렇게 생략이 되나 보네. 일반 착륙 갑시다. 오케이 시뮬레이션 모드로 갈게. 아까보다 훨씬 스무스하게 착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모드예요. 자 일단은 속도 좀 낮출게. 속도 낮추고 랜딩기어 온. 고도 낮추고요. 속도를 확인하고 바퀴 내렸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낮추자. 오케이 고도 조금만 더 낮추자. 자 지금 스무스합니다. 자 비행기 활주로 근처까지 오기 전까지 100노트는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항공기 선 보이죠? 저기 유도선 보이죠? 저 선만 잘 따라가면 돼. 브레이크 살짝살짝 브레이크 좀만 밟아줘. 오케이. 어 지금 너무 고도가 낮대. 고도 살짝 올리고. 오케이 속도 너무 느리다고? 어 살짝만 올릴게. 속도 좀 올려주면서 고도 낮춰야 돼. 난 무조건 속도만 낮추면 될 줄 알았는데. 야 잠깐만. 오케이 내려. 오케이 브레이크 밟으면서 엔진 뒤로 빽빽빽. 멋진 착륙입니다. 죽을 뻔했다고? 아 나 나름 열심히 이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죽을 뻔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나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보상 이거밖에 안 줘. 원활한 착륙 최악. 아 나 분명히 완벽한 착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새로운 공항이 열렸고 이번엔 착륙이 아닙니다. 이륙 미션이에요. 딴 건 몰라도 저 이륙은 자신 있어요. 갈게요. 야 솔직히 이륙은 자신 있어. 나 다미야 집중해서 갈게요. 방향 맞추고 활주로에서 대기합니다. 자 대기 완료. 활주로 19 이륙을 허가합니다. 바람 1노트 235도 오케이. 엔진 출력 오케이 켜져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목표는 3300피트. 저 핑크색이나 보라색이나 타겟 보이죠? 자 엔진 출력 120노트에서 꼬리를 치켜올린다. 자 배운 교과서대로 해 브링. 됐어. 자 꼬리 치켜들기 가자. 이륙 오케이 좋았어. 이륙한다. 자 300피트 상공에서 바퀴 접어. 속도 너무 느리다고? 야 왜 속도가 느린데? 속도 느릴 리가 없는데? 아 잠깐만 고도를 낮춰봐. 속도 야, 속도 유지 속도 유지. 야 속도 유지. 야 잠깐 속도
저는 유튜버를 계속 하는 게 낫겠어요. 예. 정말 전 유튜버 직업에 대해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파일럿분들. 방금 내가 왜 추락한 거지?